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얼마 전 주차장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태어난 지 3시간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버려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합니다. 소중한 아기들이 얼마나 버려지고 있고 또 버려지지 않을 대책은 없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 6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생 리포터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2부에는 인문학 콘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입시 제도로 갈팡질팡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학부모들을 위한 인문학, 대체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 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건장한 성인들도 견디기 힘든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태어난 지 서너 시간밖에 안 된 아기가 주차장에서 발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해에 버려지는 아기가 얼마나 되고 또 더 이상 아기가 버려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락 목사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정락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감사합니다. 주차장에 버려진 신생아 사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예. 그 강북에서 버려진 아이인데요. 예. 빌라 주차장에서 유기된 남자아이입니다. 네. 탯줄도 정리하지 않고 탯줄을 달린 채로 그대로 주차장에 버려졌는데요. 진행하는 그 아주머니가 예.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발견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지난달에도 대합실에서 아기가 벌어진 일이 있고 지난 6월에도 리조트에서 유기된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예예. 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군요. 예. 그 뭐 지금 6월, 7월, 8월 달에 아기가 다 버려졌는데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정말 안 버려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버려지는 일이 있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아프게 하죠. 네. 예. 도대체 한 해 버려지는 아기 얼마나 됩니까? 아동이 버려지는, 여보소, 여보호 아동이 발생 수는 한 7천 건 네. 가까이 됩니다. 예. 6,926명이니까요. 예. 예, 예. 7천 명 정도가 매년 버려진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예. 전부 다 아기는 아니겠죠? 신생아는 아니겠죠? 예, 여보호 이제 아이니까 뭐 거의 뭐 다 신생 아이들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예. 그 버려지는 아기들의 생존율 어느 정도입니까? 생존율은 건강 상태하고 나이에 따라 좀 다르고요. 네.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른 차이가 있겠죠. 그렇군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버려진 아이의 신속한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버려진 아이의 생존율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기들은 이어불문하고 모두가 지금까지는 다 100%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버려지는 아기들을 위해서 이제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베이비 박스가 어떤 내용이고 운영하시는 이유 이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베이비 박스는 2009년 12월
이 주사람 공동체에서 불가피하게 아이를 돌보지 못할 처지에 있는 면모 아기와 예. 또 장애로 태어난 아기, 경제적으로 예. 어려운 아기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만들어진 생명 보호 장치입니다. 예. 그 베이비 박스는 생명의 존엄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 베이비 박스는 부모 아기의 생명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렇다면은 이 베이비 박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베이비 박스 제도라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이르지만은 예. 다른 나라처럼 국가에서 베이비 박스를 직접 운영한다면은 제도라고 제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예. 이용하겠죠. 그러나 예, 미국의 베이비 박스는 아이를 병원 응급실 진료실이나 예. 또 경찰서에 예. 놓아 주세요. 이와 같이 써놨습니다. 또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써놨고요. 예. 다만 아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알려주시도 됩니다. 예. 라고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써놨다고 합니다. 예. 주사랑 공동체의 베이비 박스는 불가피하게 아기를 돌보지 못할 처지에 있는 모든 그런 어려운 그 예. 아이들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가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안 하면 예. 되겠죠. 예. 예. 그 베이비 박스가 이제 철로 만든 박스이다 보니까 요즘 같은 예, 예. 폭염 속에는 아기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덥다 할지라도 예. 베이비 박스는 열자마자 벨이 울리기 때문에 예. 그 벨이 울리면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베이비 박스는 문을 열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예. 전혀 위험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 예, 그동안 예. 그 많은 아기들이 베이비 박스를 거쳐갔을 텐데 몇 명이나 거쳐갔습니까? 예, 2010년 3월에 첫 아이가 이제 들어왔죠. 예. 네, 지금까지 8월 오늘까지 하면 이제 279명이 들어왔네요. 예, 그렇군요. 예. 아,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예, 예. 버려지는 아기들 계속 그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2012년 작년이죠. 예. 8월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있습니다. 예. 그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난 뒤 그 참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벌어진데 주요 골지는 예. 출생한 모든 아기는 출생 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아무리 출생 신고를 하고자 해도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런 아기들이 갈 곳이 없이 베이비 박스에 찾게 되는 것인데요. 예. 이 베이비 박스가 없다면은 길거리나 쓰레기통, 화장실, 그렇죠. 또 이런 야산에 버려지게 되겠죠. 예. 예, 예. 그렇다면 그 베이비 박스가 그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시지 않으시겠네요. 아, 그럼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예. 그렇지만 유기라는 단어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예. 유기라는 것은 야산, 화장실, 길거리, 그런 그 안전하지 않은 곳에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근데 베이비 박스를 유기 조장의 원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말의 사전적 의미를 잘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렇군요. 예. 예, 예. 나중에 그 찾으러 오는 분들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공채에 찾으러 온 그 부모가 한 50명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바로 경찰서에서 찾아간 아이들이 아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예. 베이비 박스로 들어온 아기들은 대부분 입양이 되는 겁니까? 입양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그 호적이 없는 아이들은 입양이 안 된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입양이 한다 할지라도 입양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예.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 이 땅에 그 아기들이 더 이상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미혼모에 대한 복지 정책이 시급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말로만 그렇지 전혀 미혼모들이 그 떳떳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요건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한 달에 7만원 주는 미혼모 직업으로 네. 한 달 우유값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이거는 뭐 코미디도 아닙니다. 네. 또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네.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겠죠. 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이제 재정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좀 보호가 돼야 되겠죠. 예. 그 온전한 가정으로 그 미혼모들을 인정해 줘야만이 예. 예,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또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예. 이 올바른 성교육이 잘 돼서 원치 않는 아이 태어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예. 한 거의 이제 3년 넘게 쭉 베이비박스를 예. 운영을 해오셨는데 가장 예. 보람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제 아이가 베이비박스에 들어올 때 배꼽에 감염이 돼서 들어왔는데요. 예. 그 아이들은 뭐 그냥 뭐 거의 90%가 사망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를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살아서 건강하게 퇴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고요. 예. 또 보람 있는 것은 주사랑공지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을 맡겼다가 예. 찾아가면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목을 몇 번 눌렀던 그 부모가 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이를 찾아가면서 참 감사하다고 할 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앞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고 예. 베이비박스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마음속에 묻어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한테 그 항의하고 싶은 생각. 너희가 없다고 했지. 언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산 증인이 있는데 없다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 첫날 다 한 거는 정말로 말하기가 너무 벅차서 말을 못하겠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갖고 무작정 감개로 끌고 들어가갖고 자기 마음대로 들으면 내가 그 못 견디겠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뛰쳐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 치고 뛰쳐나오니까 두 종이 느끼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내가 일장기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꽂혀질 때 보면 가슴이 꽉 주저앉고 그냥 깡 놀래갖고 그걸 쳐다보면 금세월 여모냥이고 꼴이 돼버렸지.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지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제는 68주년 광복절이었는데요. 이 광복절을 네. 하루 앞둔 14일, 수요일에도 이 종로구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어김없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수요 정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목소리는 22년 전 8월 14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의 음성인데요. 광복 후에도 아무런 사죄와 해결을 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와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 긴 침묵을 깨고 용기 있는 외침을 했던 분이 바로 이 고 김학순 할머니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수요일 이렇게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요. 엊그제가 바로 1087번째 수요 정기 집회였습니다. 네. 이런 할머니들의 외침도 벌써 22년이나 됐습니다만 아직도 아무런 해결이 없는 거죠? 네. 일본에서는 이 위안부 문제가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할머니들을 더욱더 화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수요 정기 집회는 엊그제처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리고 강추위 속에서도 그리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에서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 증언을 했던 이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정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날은 첫 번째 위안부 기림일 맞아서 일본을 비롯한 세계 9개국 16개 도시에서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가 함께 열리기도 했는데요. 네.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많은 참가자들 그리고 취재진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불볕더위 속에서도 3천여 명 정도가 모여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이용료 할머니께서도 세상을 떠나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죠. 네네, 이용료 할머니께서도 이제 세상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지난 일요일 노환으로 돌아가신 이용료 할머니 끝내 사과를 받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네. 어린 시절 어려운 살림살이로 남의 집을 전전하며 살았던 이용료 할머니는요, 16살 때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부산항에서 이제 일본행 배에 올라서 그 싱가포르를 거쳐서 미얀마에서 이 성노예로 고통을 받는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네. 할머니께서는 92년 그 정대협에 피해 신고를 하고 그 뒤로부터 그 일본의 사과를 받기 위해 참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아들과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지난해 그 광주 나눔의 집을 퇴소하셨는데 몇 달 만에 병세가 악화되시면서 결국 우리 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네. 이날 수호 집회에 참석한 그 85살의 하상숙 할머니와 88살의 김복동 할머니께서도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요. 이제는 정말 일본의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할머니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들은 나라에 힘이 없어 무참하게도 희생을 당했지만 다시는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요. 일본 정부가 아직까지도 망발을 하고 사죄할 내색이 없는 것을 볼 때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보고만 있을 겁니까? 다시는 이 나라에 우리들 간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일본 대사는 들어라. 내가 전 세계로 다니면서 동상을 씌울 테니 하루빨리 회기를 지우라고 일본 정부에 전하세요. 알겠습니까, 대사? 네,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군요. 네. 이날 그 종로에는요, 노란 물결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그 모인 시민들이 노란 나비 모양의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부채에는 책임자 처벌, 그리고 진상 규명, 이런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 적혀 있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모든 여성들이 차별이나 억압, 또 폭력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롭게 날개짓을 하자는 그런 염원으로 이런 나비 모양의 부채와 리본을 만들어서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노란 물결을 일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참 많은 참가자들이 왔었는데요. 방학을 맞아서 온 초중고 학생부터 또 단체나 개인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온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날은 또 죽거든 소녀상이 꼭 들러달라는 유언에 따라서 이용희 할머니의 추모식이 함께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수요 집회에 참여한 소감과 그리고 이용희 할머니께 전하는 시민들의 메시지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당하신 할머니들도 뒤를 좀 지우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면 일본도 무시할 수 없게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해야 일본 사람들 좀 알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할머니들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대신해서 증인으로 나서고 싶은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이게 2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20년 이상 지속된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 거는 정말 이제 우리가 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늘에 계시겠지만 역사 청산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작은 관심으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머니들이 좀 든든하지 않으실까 하는 함께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사람들이 아픈 역사를 좀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과하세요. 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수요 집회는요,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1시간 동안 열리게 됩니다. 네. 이용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위안부 피해자 234명 중에 생존해 계신 할머니는 57명. 이신데요. 네. 모두 관심을 갖고 좀 빠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할머니들의 이 응어리진 한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혜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진짜 오늘을 쌓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아, 너무나 복잡한 대학 입시, 해마다 바뀌는 것도 참 많은데요. 오늘은 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한 인문학 콘서트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형주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고교 무상교육보다 찜통교실 해결 등 공교육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원 2천여 명에게 물어본 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고교 무상교육보다 학교시설 환경과 중도탈락 학생 문제 해결 등 공교육 내실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5명 가운데 3명은 고교 무상교육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이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고교 무상교육 재정 투입으로 공교육 여건 개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교총은 전기료 부담에 냉방도 제대로 못해 계약 연기 사태가 빚고 있는 것이 공교육의 현실이라며 고교 무상교육보다 수업 환경 개선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기도가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기도는 내년 예산 가운데 학생급식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청 비법정 경비 지원 860억 원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측은 내년 세입이 올해보다 3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 재정난이 심각한 만큼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주택용 장판으로 사용되는 폴리염화 비닐, PVC 바닥재 생산에 환경 호르몬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못쓰게 됐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호는 PVC 바닥재 사용 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품질경영과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PVC를 부드럽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 이 대다수 업체가 사용해왔지만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는 AS를 위해 3년치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 등으로 재고가 쌓여 있는 데다 이 신제품 생산 때 기존 제품을 재활용하는 업계의 관행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하나 콘서트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예, 오늘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을 위해서 네. 학부모 인문학이라는 그 제목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요즘 그 페이스북에 새롭게 올리고 있는 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저 역시 뭐 중학교 딸을 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학부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고 네. 또 강의를 다니다 보면 학부모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이들을 네. 어떻게 진로 교육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예. 뭐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관심들이죠. 부모님께서는 예. 좀 차분하게 좀 풀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딸 두 분이 중학생이면 둘 다 중학생입니까? 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학부모 인문학이라 관심 가지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어떤 얘기를 해 주실까요? 예, 먼저 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네. 입시제도가 워낙 단순화하고 점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 더 잘 맞기 위해서는 뭐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라는 게 뭐 답고로는 기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가르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입시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 여러 가지 전형들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전형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단순히 사교육 시장에 가서 뭐 점수 따는 데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는 오히려 입시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뭐 아예 인성도 물론이고요. 예, 그래서 그 사교육에만 의존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기도 하고 시대착오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아빠들이 그 입시 제도를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입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같아요. 그런 루머가 있긴 했었죠. 뭐 아이들 네. 특목고 보내는 뭐 3대 네. 그 요소가 예, 예. 그 조부모의 재력, 그다음에 예. 엄마의 정보력, 그다음에 아빠의 무관심 예. 이 세 개가 받쳐줘야 된다 그랬는데 예. 그만큼 이제 아빠들은 입시 문제 이런 것들이 자녀 교육 문제에서 좀 소외되어 있기도 하고 또 무관심하기도 예. 하다는 얘기인데요. 예. 예전에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인 비판 그 책에서 일본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 한국계 교육문화는 참으로 이상하다. 예. 자녀의 교육은 분명히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왜 전적으로 예. 아내에게만 맡겨놓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책임도 아내에게만 묻는지 예. 그 이상한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요즘엔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아버지들도 예. 아빠들도 굉장히 그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아이들이랑 같이 도서관을 다닌다든지 자연학습을 다닌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교육을 하는 그 아빠들도 많이 보곤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오히려 입시 제도가 복잡해지니까 사교육에 더 매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학원이 일반 학부모보다는 그 입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입시 전형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사교육 시장에 먹을 거를 제공해 네.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사교육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자신들이 네.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네. 정확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세우면서 학부모들이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서 결국은 매출을 올리는 건데요. 네. 사실은 그 입시 제도가 복잡해진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원인은 네. 그 취지죠. 어떻게 보면 취지는 대학에서도 그렇고 학생에게도 그렇고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거거든요. 대학은 네. 대학 나름대로 서열화되어 있는 그 구조를 깨고 더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특장이 있는 그 전형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였고요. 또 네. 학생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 성적 위주의 점수 위주 점수만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특기라든가 뭐 적성이라든가 또 기타 경험들이라든가 또 자기의 어떤 미래의 어떤 꿈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킨 계획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저 대학에 뭐 노크를 해서 자기가 네. 가고 싶은 대학 혹은 학과에 갈 수 있도록 기회장을 좀 넓혀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건데 네. 오히려 입시학원에 가면은 아이를 미리 진단하고 예단을 하고 특정 전형에 맞춰서 맞춤형 준비를 시켜라라고 강요를 하거든요. 네. 그럼 오히려 아이에게도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고요. 또 대학에서도 네. 입시에 어떤 길들여져 있고 그 맞춤형으로 마치 이렇게 그 조각처럼 짜여진 이런 학생들, 학생의 소질이나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냥 네. 준비한, 심지어는 뭐 학원 같은 데서는 뭐 그 입시 전형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라든가 학업계획서 이런 것들, 아이들이 직접 써야 되는 이런 문서조차도 대필을 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뭐 기십만 원, 기백만 원을 받고 거래가 네. 되기도 하고요. 이런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것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그 입시 어떤 그 제도의 어떤 그 의미에도 예. 반하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 주시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텐데. 제가 뭐 사실 뭐 지금 입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입시 전문가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예. 입시를 뭐 제가 아주 깨뚫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 좀 어떤 면에서 원론적으로 좀 접근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지점을 좀 발견해 보자는 건데요. 예.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지금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현실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렇겠죠.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뭐 좋은 대학 또는 명문 대학 나오면 뭐 출세 어쨌든 취업 이런 것들이 유리했고 보장이 됐죠. 네. 뭐 특정 학교 나오면 뭐 대기업에서도 전형에서도 뭐 서류 전형에서도 뭐 특정 대학 이하로는 뭐 서류를 또 합격시키지 않고 네. 일정 수준이 되는 대학 학생들만 뽑는다 이런 제도가 있었고요. 보이지 않는 네. 제도였습니다만은 네. 또 뭐 아무래도 좋은 대학을 나오면 인맥이라든가 사회적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용돼서 사회생활하는데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명문대를 나왔건 뭐 지방대를 나왔건 아니면 좀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을 나왔든 어찌됐건 누구에게나 다 취업이라는 건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예. 옛날처럼 뭐 특정 대학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서울대 나오면 무조건 취직된다 이거는 옛날 얘기죠. 요즘에 서울대 예. 나온 학생들도 여전히 똑같이 입시 지옥에 아니 그 취업 전쟁에 예. 참여해야 되고요. 워낙 적은 인원을 뽑고 취업문이 그만큼 좁아졌기 때문에 예. 명문대 프리미엄이라는 게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굳이 뭐 점수 경쟁시켜서 명문대를 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좀 부모 세대하고 우리 지금 현재 자녀 세대들이 처한 환경의 변화를 좀 읽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렇다면은 우리 학부모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원론적인 얘기일 것 같고요. 그렇게 네.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모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부모의 네. 욕심을 어떻게 보면 채워주기 위해서 그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 스스로가 스스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이라든가 또 책을 읽을 시간이라든가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들을 많이 주고 또 네.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아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 네. 그러니까 사교육에다가 보내놓고 마치 관리형이라 그래요. 요즘 사교육이. 그러니까 부모가 좀 맞벌이 부모가 늘어나면서 그 케어할 수 없으니까 학원에 맡겨놓으면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네. 시간에 부모가 케어할 수 없는 시간에 아이들이 혹시 다른 데를 가지는 않나 또는 네. 다른 일을 하지 않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교육에 맡겨놓고 학업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까지 이렇게 사교육을 이용하는 측면들도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런 그 현실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시간을 내려고 하면 시간을 낼 수 있거든요. 예. 예.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 시간을 또 내야게 됐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기계식으로 어떤 점수 경쟁을 하는 곳에 시장에 내몰지 아이들을 내몰지 말고 예.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또 우리 학부모들 경우에는 예, 예.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자녀들에도 물론 줘야 되겠지만 또 예. 자녀들이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제가 사실은 오늘 뭐 입시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예. 근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예.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전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이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예.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느냐가 그 아이의 사춘기 거쳐서 대학 입시 성인이 네. 될 때까지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그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예. 예. 아, 잠시 문화 컬처 팁 듣고 가겠습니다. 청정 자연과 깨끗한 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조정 경기인데요. 2013 충주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충주 탄금호 국제 조정 경기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친환경 스포츠인 조정 체험을 통해 도전과 협동심을 키우는 동시에 깨끗한 자연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에코맘 조정 캠프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특히 27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청춘 대학생 프로그램은 도심에서 경쟁에 찌든 남녀 청춘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휴식을 주는 다양한 이벤트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국제 조정 선수권 대회를 관람하는 건 물론 직접 조정 경기를 체험해 볼 수도 있고요. 전통 무예 태권 체험과 힐링 숲 체험 등 연인을 찾아주는 TV 프로그램에서라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문의는 02556-3012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조금 전에 자녀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뭐 그 실제 겪었고 봤던 사례인데요. 예. 7살 정도 된 남녀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 한 아이는 그 부모의 성화에 그 못 이겨서 5살 때부터 예. 한자 다 띄고 예. 영어 단어 뭐 200개, 300개 외우고 구구단 다 외우고 그런다고 예.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남자 예. 아이였는데요. 예. 반면에 그 여자아이는 그 한자는커녕 뭐 영어는 전혀 모르고요. 예. 구구단이라는 게 있는 것조차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둘이 이렇게 붙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요. 항상 여자아이가 이겨요. 예. 말싸움에서도 이기고 대화도 리드를 하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성격이 밝고 그래서 예. 친구도 많고 예. 또 또래 중에서 항상 중심에 서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런 걸 보면서 아이가 부모가 강요해서 시킨 어떤 기능을 많이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구구단어를 예. 외운다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말하는 능력, 예. 관심을 끄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예. 그 여자아이가 말을 잘하고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능력을 갖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는 아닌데요. 사실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네. 그 여자아이는 그 언니하고 네. 또 아빠하고 네 살 때부터 네. 매주 토요일마다 도서관을 다닌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 글자도 뜨기 전이기 때문에 책을 거꾸로 들고 혼자 얘기를 지어내서 읽기도 하고 또 네. 또래 남자애들이랑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도서관이 네. 놀이터였죠. 그런데 네. 이제 6개월 1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책이라는 걸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1년 2년 정도 책을 읽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는 게 뭐 부모가 이게 지식에 도움이 된다 이런 책 강요해서 읽은 게 아니라 재미 네. 자기가 재밌다고 판단되는 얘기를 읽은 거고 네. 읽으면 또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랬던 네. 거거든요. 예. 그 여자아이가 훗날 뭐 밝게 자라서 뭐 네. 6학년 때는 뭐 전교 학생회장도 하고요. 네. 어린이회장도 하고 또 중학생이 되어서도 아주 밝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네. 반면에 그 5살 때부터 영어 단어 외우고 구구단 외우고 그랬다는 남자애 같은 경우는 네. 심한 사춘기를 앓고 오히려 아. 더 이렇게 내성적이고 네. 말도 점점 줄어들고 말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렸을 네. 때는 뭐 잘 외운다 해서 부모들한테 주변 어른들한테 칭찬도 받고 용돈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잘하면서는 점점 자신감을 오히려 상실해버리고 많은 그런 경우를 네. 봤거든요. 네. 이 아이들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여자아이가 저의 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남자아이는 대학 후배의 아들인데요. 아, 예. 예. 따님 자랑을 은근히 하셨네요. 아니, 뭐, 사실 거의 뭐 직접적으로 했죠. 예. 직접적으로 했는데 제가 뭐 단순히 제 딸을 자랑해서 뭐 띄우겠다는 게 아니라 예. 중요한 거는 아빠들이 그런다 그래요. 사춘기 딸들한테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사실은 언뜻 그럴 때가 있는데요. 예. 뭐 좀 어디 같이 좀 가자 그러면 뭐 초등학교 5학년쯤만 되면 이제 자기들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가기 싫다 그러고 그렇죠. 부모랑 같이 안 어울리려고 그러고 예. 패스트푸드나 사준다 그래야 겨우 쫓아나오는 정도고요. 예. 또 뭐 스킨십 좀 하려고 그러면 뭐 방송에서 입에 담기도 참 그가 참 무한한 예.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거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빠가 딸한테 좀 다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걸 거부한다는 게 좀 슬픈 현실이죠. 그럴 때마다 예. 야 내가 너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키우고 다 목욕을 시키고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렇죠. 아빠를 이렇게 외면하느냐 예. 배신감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예. 그런 아빠들한테 제가 강의 때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다 커서 사춘기 때 새삼스럽게 다가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정서다 아이들이 예.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막 감성이 무르익기 전에 어떤 예. 막 뭔가 관심이 많고 누군가 항상 필요할 때 예. 이때 같이 해줬던 시간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5살, 6살, 7살 이때 호기심 굉장히 많을 때 아닙니까? 예. 저는 사실은 다행히도 그 시기에 좀 시간이 많아서 예. 주말에는 도서관을 갔고 또 공연장을 같이 갔고 또 예. 동물원이나 식물원인데 다니면서 꽃 이름, 동물 이름들 같이 외우고 예. 자연 속에도 많이 다니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중학교 뭐 이런 말 하죠. 중학교 2학년 굉장히 무서운 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예.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는 이유도 우리 남한에 있는 중2들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얘기도 예. 있는데 예. 중학생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는 딸아이들하고 예. 좀 친숙하게 지내는 편이고요. 아.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매주 도서관 같이 가셨다는데 어디에 있는 도서관에 가셨나요? 저는 이제 참고로 수원에 살고 있는데요. 예. 수원에 선경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 거기 어린이 그렇군요. 도서관인데 잘 꾸며져 있고요. 아.
근데 처음에 좀 의아했던 게 가면은 주로 아이들이 엄마랑 와요. 예. 한 50명, 100명 정도 와 있으면 대부분 아빠는 저 혼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예. 엄마들이랑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아이들을 독서지들을 하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방송에 와서 늘 책을 소개해야 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제 책을 읽으러 간 겁니다. 저는. 예. 아이들은 아이들 알아서 책을 읽으라고 이제 그렇군요. 좀 풀어놨던 거고요. 예. 근데 아이가 커서, 큰 아이가 커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나는 다른 애들은 엄마랑 같이 다녔는데 나는 예.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도서관을 다녀서 예. 좀 자신감 같은 게 생긴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제 나름대로 그걸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엄마랑 다니는 아이들은 엄마는 편안하지 않습니까? 편안함을 네. 느끼죠. 아빠랑 다니는 아이들은 프라이드를 갖게 되는구나. 네. 아빠는 든든하지 않습니까? 뭐 네. 싸움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또 항상 뭔가를 언제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서비스맨의 네. 어떤 역할도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빠랑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도 갖고 또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걸 네. 갖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뭐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아, 예, 뭐, 좀, 성장한 아이들의 경험을 제가 본,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예. 두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둘 다 예. 남자아이였는데, 하나는 그, 소위 말하면 강남 8학군 출신의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예. 그 학교에서 성적이 그렇게 높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예. 만에서 중위권 정도, 10등에서 예. 20등 정도 하는 아이였고요. 예. 또 다른 아이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뭐 중소도시, 아, 군소도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예.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예. 근데 두 학생이 이제 소위 뭐 이제 학원에서 만났어요. 예. 학원에서 만났는데 지방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또 예. 그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하고 뭐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아주 성격도 밝고 또 리더십도 강하고 발언도 잘하고 그러는데 예. 8학군에 있는 아이는 굉장히 겉으로 봐도 왜소하기도 하고요. 말도 못하고 어눌하고 예. 굉장히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의고사 점수가 무려 4, 50점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 중소도시에서 전교 1, 2등 하는 아이가 강남 8학군의 중위권 학생보다 4, 50점이 뒤진 거예요. 네. 앞선 게 아니라. 그렇군요. 이게 이제 현격한 어떤 그 학군별로 어떤 그 사실 교육 수준의 차이랄까요? 어떤 네. 그런 좀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보고서 이 얘기를 듣고 아 나도 강남 8학군으로 아이를 보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생각이 짧은 거고요. 예. 오히려 그 8학군에 있는 아이는 뭐 그래서 뭐 좋은 점수를 맞아서 좋은 대학을 갔죠. 예. 반면에 이제 지방에서 나름대로 성적을 유지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뭐 몇 퍼센트 안에 들지 예. 못했던 중소도시 아이는 이제 소위 중하위권이랄까요? 지방대학을 예. 가고 말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 그 지방에 있는 아이가 훨씬 더 밝게 자랐고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예. 어디 가서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목소리를 뚜렷이 할 거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두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도 다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소위 말하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던 아이는 학교에 적응 못하고 전공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또 부모 떼써서 돈은 있으니까 유학 보내달라고 하고 뭐 이러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능사가 아니고 또 무조건 좋은 데를 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출세라든가 아이의 어떤 성장과 직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경우를 제가 물론 이게 일반화시키긴 힘들 겁니다. 제가 봤던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겉으로 드러난 조건 어떤 조건을 쟁취해 나가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어떤 심성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하도록 유도하느냐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 우리 학부모도 그렇고 그 학생들도 그렇고 예,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외람되지만 제 경우에 예.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입시에 직접 매달려야 되는 시기가 되기 이전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주고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뭔가의 어떤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 뭐 학부모들은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심지어는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한테 인문학 중심의 어떤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대안학교에 보내야겠다. 그래서 네. 손수 지방에 있는 그 중고등학교에 보내서 매 주말마다 아이들을 그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네. 헌신적으로 하는 부모도 있고요. 또 네. 직접 아이들한테 책 읽기 교육을 그 강화해서 그 부모가 직접 먼저 읽고 아이하고 같이 읽고 그 책을 책 토론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부모들도 있고요. 예. 등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자녀들을 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 단순한 그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부모들이 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들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아이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문화를 서서히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는데 그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아이들이 특성은 뭐에 잘 빠진다는 거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건데요. 네. 사실은 그래서 뭐 독서 교육한다고 도서관에 데려갔더니 책을 안 보고 만화만 보더라. 또는 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무협지만 보더라. 이런 걸 걱정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정 장르나 판타지 소설 뭐 이런 거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드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해달라고도 하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예,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테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보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요정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 금고보험.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우성,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